균형 잡힌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잔반 심의 윤리 규정을 준수하는 탱자의 산 넘고 물 건너 맛집 찾으셔. 오늘 보여드릴 이야기 소재는 2021년 5월 8일 탱자의 보람찬 어버이날 하루입니다. 일단 어버이날 아침은 간단하게 라면으로 때우고, 오래간만에 어버이날을 맞아 어머니와 형님 가족 모두 송정 프랑스 레스토랑 레플랑시 2층에 모여서 가족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 때문에 가족 모임을 거의 못했었는데, 직계 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해서 어버이날을 맞아 송정 나들이를 했습니다. 이날 비는 안 왔지만 사실 미세먼지가 많아서 공기도 탁하고, 마침 토요일이 어버이날이라 송정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택시비만 5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1년에 한 번 있는 모임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죠. 탱자의 두 번째 레플랑시 방문인데요. 이날도 끼들이 형님이 특별 주문한 코스 요리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